오늘은 수원까지 왔어요. 수원에 온다니까 그 수원 친구가 가게 소개해 줬어요. 여기가 수원에서 오래된 닭갈비 집이래요. 맛이 궁금해요. 같이 가볼까요? 닭갈비 먹으면 이런 추억이 생각나요.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축구장에서 한국 사람 축구가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진짜 궁금해. 그 다음 주 같이 축구하면 어때요? 아예 괜찮아요. 외국인 오세요. 한국 사람들이 진짜 신기했어요. 진짜 외국인 같이 축구할 수 있고 진짜 재밌었어요. 같이 축구하고 나서 닭갈비 먹었어요. 진짜 그 한국 친구랑 처음 먹는 음식이 닭갈비였어요. 진짜 오늘 기억했어요. 2년 동안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었어요. 슬픈 느낌이 있어요. 그 사람 때문에 한국 문화도 배웠어. 술 문화, 한국 음식 다 같이 해봤는데 지금 오늘까지 만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어요. 근데 닭갈비 먹으면 어떤 술 먹어야 돼요? 아, 재밌을 안평이랑 테라 두평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아직 먹을 수 있어요? 기다려야 돼? 이런 스타일 아마 한 번만 먹어봤어요. 이런 식당 제일 좋아하는 고산호의 그 일반 집을 식당으로 만들었어요. 진짜 그 여기 보면 진짜 집처럼. 그래서 진짜 오래된 식당. 여기 그 방처럼 여기 아마 집이 방. 진짜 대박. 한국 스타일 있으면 제일 좋아요. 잠깐만요. 친구한테서 이런 스타일 배웠어요. 떡. 양념 때문에 치킨이 엄청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그 야채랑 고기랑 이렇게도 그 친구한테 써보세요. 근데 알 수 없어요. 먹으면서 진짜 기억할 수 있어요. 건배 열병을 예전에 그 한국에 도착했을 때 소주만 마실 때 진짜 외국인처럼. 이제 3년 됐으니까 소주 마실 때 한국 사람 됐네요. 딱 진짜 맛있어요. 여기 떡이고 깻잎도 있고 깻잎이랑 또 맛있어요. 그 왜? 깻잎 떡주란 양 있으니까 엄청 맛있어요. 같이 먹을 때 잘 어울려. 여기 얼마나 됐어요? 40년. 그래서 그 식당 옛날에 그 집을 있었어요? 네, 옛날에 있었어요? 집은 있었는데 식당을 안 하던 집이었는데 이건 집 80년 됐어요. 80년? 역사의 반을 여기서 했구나. 어머니였어요. 닭갈비 먹으면 소맥 소주 마시고 싶어요. 치킨 먹을 때 맥주 먹고 싶어요. 치맥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냥 먹을 때 맥주 가끔 와인. 근데 한국에서 항상 이런 음식
그 술 마셔야 돼요. 이런 음식 그 술 마셔야 돼요. 이런 음식 이렇게 진짜 그 술 문화 있어요. 아 재밌어요. 콩나물 치킨이랑 보면 아삭아삭해요. 이런 음식 먹으면 콕 볶음밥 마무리해야 돼요. 진짜 더 맛있어요. 그리고 볶음밥 먹을 때 친한 친구 부려요. 감사합니다. 아, 기다릴 수 없어요. 아, 냄새 좋고 그 소리 행복한 소리 있어요. 어떻게 몰라. 여기 있다 있어. 깻잎이고 치킨이고 볶음밥도 콩나물. 닭갈비 먹을 때 볶음밥 기대도 해요. 진짜. 아, 다 먹었어? 오케이, 볶음밥. 소주랑 반찬 끝났어. 근데 볶음밥 먹을 때 여기 밑에 밥 제일 맛있어요. 여기 색 보면 여기 이런 밥 있으면 바삭바삭 제일 맛있어요. 그 볶음밥 좋아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. 입 안에 바삭바삭 맛 때문에 소주 필요해요. 헹궈 줘야 돼. 잘 먹었어요. 그 밥도 없고 고기도 없어요. 진짜 잘 먹었어요. 수원에 오면 20년 게 오세요. 아 진짜 궁금해. 우리 팬 그 닭갈비 먹을 때 어떤 술 제일 좋아요? 소주? 맥주? 소맥? 막걸리? 막걸리 아마 조금 있어요. 근데 택할 해주세요. 수원에 오면 커피 좋고 전통 고선 많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팬 수원에 오면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우리 팀 먹고 싶는데 그 연락하면 같이 한번 밥 먹고 싶어요. 우리 팀 보고 있나? 연락해 주세요.